3.09km가 우리 산들길 3구간이 되겠어요. 왕곡동 통밀마을부터 어메기 마을까지 지금부터 걸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여기는 솔고개길이라고도 합니다. 솔고개길. 집 한 채가 있는 작은 이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텃밭입니다. 경기 평상에서 만들었네요. 경기도 어영시가 도민 모두에게 보편적 힘이 가능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여유를 제공하자 마련한 땅토가 이 경기 평상이 되었습니다. 들어가 계시도록 되어 있네요. 여기서 바라보는 우리 아파트, 동마을 아파트는 참 멋있게 보이죠? 마을도 이쁘고, 도시와 시골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우리의 의왕입니다. 일하시는 농부님도 계시네요. 산들길을 다시 걷기 걸을 겁니다. 우리가 왕림 마을 있고요. 여기는 청풍군씨의 묘문이 서 있습니다. 오메기 마을입니다. 오메기 마을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잘 맞고 있습니다. 오메기 마을입니다. 호지를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. 어우, 굉장히 너무 멋있는데요. 뭐 하는 것 같아요? 궁금한데요? 대문이 그렇게 잠겨져 있네요. 저수지 뚝입니다. 내게로 와서 melt my heart. 봄의 향기 담은 그대를 보며 그냥 처음인데요. 아담한 저수지네요. 이게 이제 완전 농업 용수로 쓰였을 것 같아요. 촉촉히 젖어 있네요. 여기 30년 사는데 처음 와봐요. 저수지는 두 개만 있는 줄 알았어요. 멋있어요. 작은 저수지예요. 하늘도 별빛 담겨져 있죠. 나무와 산을 품고 있어요.
조금 서툴지만 이해해줄래 동화 속에서만